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연구소의 좌니림입니다. 오늘 준비한 빨간 약은 블록체인 스케일 파트 2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죠. 확장성,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자, 확장성의 두 가지 축, 걔는 이렇게 됩니다. 처리량, throughput, 그리고 처리 시간, 또는 처리 지연 시간, latency. 자, 많은 양을 처리하되, 그 개별의 트랜잭션은 빠르게 지연 없이 처리가 되어야겠죠. 물류 쪽에서는 대용량 처리의 대표적인 예는 행운이죠. 그러나 블록체인에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스몰 블록을 지향하기 때문에 처리량이 매우 낮습니다. 자, 물류 쪽에서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자, 이렇게 개별 배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건건이 배송되는 처리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어떻죠? 150 컨펌. 특정 거래소에서는 입금 확인까지 150 컨펌이 소요되죠. 자, 그래서 짝퉁 코인들 현재 모습을 보실까요? 예, 스루풋은 요 모양이죠. 네. 오밀조밀한 스몰 블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레이턴시, 차례차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거 결제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차례차례 하니까. 그래서 이른바 차세대 솔루션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이런 모습이죠. 예, 오토바이가 느리니까 람보르기니로 이렇게 배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람보르기니 슈퍼카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심어가지고 실어서 예, 배송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레이턴시 어떻게 하죠? 처리시간? 네, 승인을 대충대충 빨리. 예,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변경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죠. Proof of Work에서의 워크를 하지 않고 대충대충 빨리 도장만 꽝꽝꽝 찍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따로 또 같이. 자, 따로 할 건 따로 하고 또 같이 할 거는 같이 한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거래는 따로 하고요. 자, 피어 투 피어지 않습니까? 거래는 따로따로 하고요. 피어 투 피어. 그 다음에 기록은 다 같이 합니다. 자, 같이 할건 같이 하고 따로 할건 따로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실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피토키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요. 노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이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제 월렛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이 트랜잭션을 전송합니다. 나의 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 판매자가 이 노드 A에 트랜잭션을 네, 전달하죠. 또는 노드 E 그리고 노드 B 자기 근처에 있는 노드에게 트랜잭션을 전파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보내요. 자, 이후 노드 B는 노드 A에 전파하고 또 C에 전파하고 노드 C는 노드 E에 전파를 하죠. 자, 노드 C가 D에도 전파하고 노드 D가 이렇게 네트워크 내에 트랜잭션이 모두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각자 채굴을 진행을 하죠. 자, 노드 D에서 블록이 채굴되면 네, 체인 팁의 체인 끝부분에 이 블록이 붙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후에 기록이 되는 작업, 블록에 기록이 되는 작업은 네트워크에서 또 별도로 진행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가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금방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동자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다른 알트코인들이라든가 짝퉁 코인들이 진행하는 방식은 피어투피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구성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먼저 구매자가 대금을 네트워크 쪽에 네트워크 노드에게 전송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노드가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고요. 이후 노드 D가 블록을 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이 추가가 되죠. 그럼 이 추가된 블록에 채굴된 거를 판매자가 뒤늦게 확인을 하죠. 비트코인의 경우 이 시간이 10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구매자가 돈을 지급한 이후에 최대 10분. 그렇죠? 최대라기보다는 이제 평균 10분이니까 평균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블록이 발견되면 그때 판매자는 예, 블록의 그 해당 금액이 자기 어드레스에 트랜잭션이 온걸 확인한 이후에 예,
물건을 발송하게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10분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처음에 피어투피어처럼 할 경우에 이중지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판매자가 이중지불에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막는지 보실게요. 자, 구매자가 이중지불을 위해서 먼저 노드 2에다가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다른 계좌로 보내는 송금이죠.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한 코인을 이 판매자 어드레스로 보내는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중지불을 시도한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피어투피어 모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판매자가 노드 A에게 이걸 전송을 해봐요. 근데 노드 A는 아직 이 이중지불된 먼저 이중지불된 이 빨간색 트랜잭션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 A는 이 판매자의 트랜잭션을 억셉트를 합니다. 그러나 노드 E 경우는 어떻죠? 노드 E는 이미 구매자로부터 빨간색 트랜잭션을 받았죠. 이 동일한 코인을 사용한 트랜잭션은 이제 판매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중지불이라는 걸 확인했죠. 노드 E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노드 E는 이 트랜잭션을 거부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채굴을 하기 전에 거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기술적으로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 노드들은 트랜잭션을 전송할 때 수신 자체를 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채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억셉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판매자는 바로 이 단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 대금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 이 대금에 대한 수신을 거부합니다. 이후에 트랜잭션이 전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노드 2가 블록, 다음 블록 찾게 되면 이 블록이 체인 팁에 붙게 되겠죠. 이때는 빨간색 트랜잭션. 어차피 이거는 구매자가 자기 자신의 계좌로 보낸 돈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보낸 돈 다시 돌려받는 거고요. 판매자는 이 돈을 못 받죠.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주지 않죠. 자, 이렇게 이중지불을 막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대용량 처리의 솔루션은 병렬 처리. 그리고 병렬 처리한 대용량 처리는 필연적으로 빅블럭을 생성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빅블럭은 스케일의 솔루션이 아니라 스케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자, 그러니까 따라서 스몰 블럭으로 대용량을 처리한다는 건 자체 모순이죠. 빅블록은 결과이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라면 그냥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low latency. 자, 개별 처리 대상과 공동 처리 대상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결을 한다. 자, 그래서 거래는 재화랑 돈이 오고 가는 서비스 또는 그 머니가 주고받는 이 거래는 메모리 단에서 선처리가 되고요. 메모리 단, 이 맨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노드 네트워크에는. 메모리 단에서 선처리되는 거고 거래 이력, 즉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후 처리한다. 자, 이것이 바로 스케일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블록체인 업계의 고질병, 스케일, 확장성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그 단순한 명제, 그 단순한 원리를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바이바이.